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은 어떻게 준비할까요?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결국에는 연말 랠리의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. 오늘 상승은 하고 있는데 탄력은 약간 줄고 있지만 어떻게 오늘을 좀 마무리 지어야 좋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파월 의장이 좀 생각보다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금리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결국에는 금융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.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전환이 좀 되기도 하는 모습이고요.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FOMC 회의는 안정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좀 겹쳐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대형주 위주로서 좀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서의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후장 갈수록 반도체는 좀 약해지고 2차 전지가 올라오는 좀 시속 게임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좀 거래 수급 자체가 완전히 개선되는 모습들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는 결국에는 오늘은 일단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의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외국인들이 물론 거래소와 선물 쪽에서 수급도 많이 들어오지만 이제는 오늘 만기를 통해서 공매도에 대한 환매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의 수급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일단은 연말에 대한 랠리 가능성을 아직 열어놓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일단 코스닥 쪽에서는 대주주향 조세가 이슈가 해소되지 않는다라면 연말 지수 랠리는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하지만 일단은 연말부터 투심은 좀 살아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연말 랠리, 지수 랠리가 딱히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겁내시기보다는 연초에는 그래도 그런 상승세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열어놓고 종목별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시장은 훨씬 더 좀 안정을 좀 취할 수 있고 비록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것 또한 좀 시간이 흐를수록 좀 더 안정적이면서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을 갖고 전략을 세워나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마지막까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보겠고요. 시장이 어쨌든 연말 연초에 조금 더 좋을 거라는 기대감, 희망을 가지고 오늘 시장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